제가 이번에 가는 곳이 LA에서 2시간 반 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인데요. 멕시코 정부가 칸쿤 보금가는 휴양 도시로 개발하는 곳이고, 대규모 유명 호텔, 그리고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방대한 휴양지입니다. 비행기 티켓팅 하자마자 정부 경고로 멕시코는 지금 납치 등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언제 셧다운 될지 모르고, 정 가고 싶으면 여행 문서 카피해서, 즉, 유서를 쓰고 지인에게 맡기고 가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려면은 COVID-19 음성 판정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내에서 프리로 해주는데, 우리 같이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72시간 전에 그 확인서를 받으려면은 여기 와서 이런 코비 테스팅이 있어요. 공항에 와 있어요. 125불씩 주고 테스팅하러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막상 이렇게 공항에 나와 보니까 완전히 별천지네요. 여행객들로 바글바글. 승객은 전 비행기 좌석의 반 정도 뜨문뜨문.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4번 정도 나갔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타니까 익사이팅.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는 사람처럼 두근두근 설레설레. 까보산 루카스 공항에 도착. 역시 예상대로 시골틱한 분위기. 와우, 여행 자제라는 정부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왔어요. 차 타러 가요. 보세요. 턱이 쪄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택시가 60불이라 20불짜리 셔틀 타러 가는 중이에요. 이곳이 칸쿤의 보금가는 휴양도시로 조성한 모양인데 직접 바다를 조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쿤하고 달리 좀 산악지대에 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공항에서 다운타운, 호텔이 있는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한 4, 50분 걸리니까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호텔 앞에서 멕시칸 여자한테 작업 좀 걸어보고, 180불 정도의 경제적인 호텔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디자인이나 그 칼라 구도, 그다음에 그 여기 보이는 그 온갖 주방기구, 뭐 식기 다 구비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디자인 이런 거 빨간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칸쿤보다는 훨씬 그 뷰가 좋은 호텔 같아요. 그 가격 대비로. 옥상 자구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망해 보는데 참 뷰가 너무 좋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리고 여기 보트들이 많은데 이게 바다 낚시 보트인가 봐요. 이렇게 많은 거 모인 거는 내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호텔 앞 식당에 나가서 오이스터를 주문해 봤고 역시 바닷가라 신선했고요. 가격은 한 15불 정도. 그리고 저기 보이는 마가리따가 한 7불 정도. 그리고 이제 필레드 미뇽인데요. 뭐 별로 이제 맛은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허기져서 한번 시켜봤어요. 역시 기대 안한 대로 맛이 별로였네요. 가격은 한 35불. 공포의 코로나를 헤치고 여기 해외까지 나와서 즐기는 이 마가리따의 향기. 오늘은 첫날이라 좀 피곤해서 일찍 호텔 방에 들어와서 내가 늘 갖고 다니는 악보 연습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아름다운 밤을 음미하면서.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밤을 음미하는 것도 한순간 내가 허둥지둥대다가 내 크레딧 카드를 어디 빠뜨린 모양. 이런 황당한 일이 이 타국 땅에 와서 완전 고아가 된 상태인데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호텔비는 우리 큰아이 크레딧 카드로 커버가 됐는데 이곳에서 할수 있는 각종 액티비티는 캐시 온리라 오도가도 못하고 호텔 감금 상태가 돼. 일단 호텔 브렉퍼스트로 허기를 채우고. 오케이.
오갈 데 없어서 호텔 수영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잠시 누워보기도 하고 뷰 좋은 자쿠지에 들어가 마가리타와 함께 그것도 지루해서 이제는 카누피 침대로 옮겨서 들어누워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데 도대체 이 캐시가 없으니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갖고 혹시 캐시를 보내는 방법이 없나 이리저리 궁리해 보는데 역시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무작정 길거리에 나와보니 이 팬데믹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모인 듯 할고짓하고 돈 안 드는 옆집 호텔 구경하러 자 호텔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 호텔점이죠. 입구는 이렇게 좀 유니크하게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리셉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분이 이제 안내해서 레스토랑 가는데 이 특이한 게 그 화강암 절벽 밑에 그 호텔 방을 만들어 놔서 굉장히 위험 있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뭐 바닷가는 뭐 연어 바닷가처럼 이제 평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절벽 밑에 이제 레스토랑 좀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단은 내려가서 이 밑에가 메인 레스토랑하고 메인 바인데 뭐 별로 특별한 건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바닷가의 레스토랑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모히또 한 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인피니티 풀에서 분위기를 잡아보는데 인피니티 풀 하면 역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멋있었고 그 다음에 발리의 진바란 호텔 인피니티 풀도 멋있었고 그 다음에 절벽 아래 바 같으면 역시 발리의 락바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곳 아스토리아 호텔은 저녁 노을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데 한번 쭉 한번 그 저녁 노을 광경을 보고요. 멋있네요 역시. 저도 한번 분위기 잡아보고 아스타리아 호텔에서 나왔는데 호텔로 가는데 길거리에 많은 바들이 문전성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다낚시도 뭔가 분주한 모습들. 자 다음날은 내 호텔에 있는 망고비치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호텔 건물이 하얘서 그런지 백인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이쪽에는 아름다운 비치예요. 고춧가루 파일에다 고춧가루 주머니 탈탈 뜯어서 제트스키 돌핀 액티비티는 돈이 없으므로 옛날 칸쿤 사진으로 됐지. 요것이 믹스다라는 건데요. 아, 믹스다는 그 문어 삶은 거 새우 그 다음에 쉐비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LA에서도 이런 거 잘 먹는데 여기 믹스다는 그 새우를 날새우를 쓰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정쩡한 여행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밤은 호텔방을 한번 다시 둘러보고 바깥 경치도 한번 눈에 익혀두고 자 무사히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팬데믹 중의 여행이라 참 의미 있었고 좀 익사이팅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